여러분은 사랑의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남자보다 더하진 않겠죠. 지금 막 결혼한 이 남자. 와이프는 첫날 밤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억제했던 욕정에 제대로 불지펴주는 여직원. 하지만 와이프가 갑자기 들이닥치고 Pick the back stairs. I can't, my hair is stuck. What? Is that Mercedes? 이렇게 결혼한 지 17시간 만에 바람 피다 들켜 이혼당하는 남자. $300,000. 하룻밤에 위자료 3억. Give her what she wants. 그런데 왜 남자가 상처를 받았냐고요? I can't believe you wore the gray dress. 이들은 바로 모녀사이이기 때문이죠. 잔머리 기술이 사기꾼 업계에서도 갑 중에 갑. 남자들 쩔쩔매게 하는 육체가 거의 무기급 수준인 그녀들. 섹시한 몸매와 야릇한 눈빛으로 어떤 남자도 소화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여기 맥스와 페이지, 아주 죽이 잘 맞는 모녀가 있습니다. 모녀라고 하기엔 너무 섹시한 몸매와 기품 있는 매력이 있는 엄마 맥스,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의 결정체인 페이지까지. 환상의 콤비였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엄마의 특유의 기술로 백만 장자들만 골라 작업하는 그녀들의 사전엔 실패란 없죠. 거기다 금전 절약까지 몸에 밴 살뜰한 이 두 모녀. 그녀들에겐 이 정도는 껌 씹기 수준. 고급 레스토랑만 골라다니지만 돈 한 푼 허투루 흘러나가지 않죠. 자, 이제 어제 제대로 한 건 했겠다. 여유있게 9번째 결혼 상대 물색하던 그들. 최고의 부호들만 산다는 판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업 분리해서 독립하겠다는 딸 페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하게 된 엄마와의 독립 시험 내기. 역시 작업 기술이 역대 전설급인 엄마를 이기기는 아직 무리였죠. 여하튼 판비치에 당도한 그들은 최고급 호텔에 숙박을 결정하고 먼저 숙박비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미끼 물색에 나서게 되는데 요 놈은 건강 상태 너무 양호하고 마마 보이라 패스. 그리고 이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패스. 그러다 그녀들의 각본에 주연 제대로 맡아줄 완벽한 미끼가 나타나는데 사기업계 단골 후보인 돈 많고 수명 짧은 담배회사 사장. I'd have to kiss that. Well, I'd have to kiss that way more than you. 이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이 영감이 죽기 전에 작전을 서둘러야 하는 이들 모녀. 결혼까지 평균 3개월 최단 기간 보유자인 맥스는 이번엔 한 달 안에 쇼부 보기 위해 서둘러 작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우아한 모습에 러시아인 엘가로 변신해 경매장에 들어온 맥스. A stunning work by Fyodor Turgenev. 경매가 진행되고 140. Thank you. Do I hear 150? 150,000. 160. 예상치 못하게 180. I have 180. 졸지에 1억 8천만 원에 동상이 낙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I think I see crack. 그동안 닦아온 선수 기질 발휘에 간단히 위기를 모면하죠. 한편 자신의 능력 인정받기 위해 막간 알바 나간 페이지. 작업 타겟인 마마보이 따라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눈에 찰 리 없는 돈 없는 바텐더에게. Those are not the matters the male penis ponders. 독설 퍼붓는 페이지. 그리고 야릇한 눈빛을 날려보지만. Mother, did you have any trouble finding the place? Ow! Ow! 역시 엄마의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한 투시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마마 보이는 접기로 하죠. 그리고 다시 엄마 도와주러 작전 장소로 나간 페이지. 그런데 I am fully capable and really in the mood to kick the shit out of your psychotic skulking ass. 이런 의도치 않게 바텐더와 다시 엮이게 됩니다. 여하튼 맥스는 할아버지 병원까지 잘 모셔다 놓고 문병차 재방문까지 해서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집에 갔더니 버티고 있는 만만치 않은 또 다른 경쟁자. I've seen him with many women. I've never worried. I have true feelings for him. Oh, spare me your Bolshevik bullshit. 하지만 The lighter gift you gave is missing. Sir, I swear to you I would never take so much as a hairpin from this household. Cigarettes. Oh, My wife's old jewelry. Hello. 도둑으로 몰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 정도는 맥스에게 식은 죽 먹히죠. 그리고 식당에 잃어버린 가방 찾으러 간 페이지. 찬밥 대하듯 막대한 이 호구가 He owns this place? Yes, dad. 30억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녀 역시 소소하게 작전 투입 들어가게 됩니다. So why are you following me? I'm not following you. Then what are you doing here? Take a look. Wow. Good cluster. 그런데 뭔가 자꾸 꼬이는 기분이 드는 그녀. I'm in love with you.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어설픈 딸의 행동에 당연히 작업계 대가인 엄마가 눈치를 채게 되죠. You betray me for some bartender. I saw you with your boyfriend. 하지만 I'm a pro, mother, and I'll prove it. 오기를 부리며 증명해내겠다는 페이지. 제게 집에 찾아가 There. Nothing. 확인을 하는데 Crap. What's wrong? I gotta go. Why? You win. I dropped the con. 역시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깨달은 그녀. Jane, don't hang up.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한편 예기치 않게 선물까지 들고 찾아온 꼴초 할아버지. 기다리는 결혼 선물은 안 주고 이상한 것만 자꾸 주는 영감에게 맥스는 마지막 수단을 쓰죠. 영주권이 없기에 내일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To think I was going to ask you to marry me. If you marry me, I believe that puts Kibosh on deportation. 그리고 드디어 얻어낸 결혼 약속. Is legal question. 200억 이상은 거뜬하기에 신이 난 맥스. 그런데 섹시한 자태로 기다리고 계신 할아버지. You're my pumpkin. Let's hump. Oh, William, my religion. Humping is not yet allowed. 그런데 뭐야? Why me? 진짜 죽어버린 꼴초 영감. 그리고 완전히 물먹은 이들 모녀에게 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죠. Shit. I have missed you so much. So much.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전 남편 디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수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I can't deal with this right now. No, no, no. Angel, listen to me. I'm not leaving without you. I love you. 그래서 잠시 극약 처방해놓고 I'll be right back. 할아버지 시신 수습하러 나가게 됩니다. Housekeep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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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oth of these while it's yours? 하지만 딘이 떨어진 지갑을 보고 찾아간 영감집에서 He's coming up, Mom. Wendy. 완전히 들통난 모녀 사기단. You let your own daughter seduce me? 그리고 완전 열받은 딘. Look, what if we gave you back your money? 하지만 사기에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녀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Is that who I think it is? 도와준다는 이름 바로 바텐더 잭과 진짜 사랑에 빠진 딸을 등떠밀어 결혼시키는 일. Jane and I are getting married. You seem like the sweetest, most wonderful person I've ever met. What a moron.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새 신랑을 유혹해 이혼하게 만드는 일만 남은 상황. 딸의 진정한 사랑을 보며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어릴 적 딸 페이지만 남겨둔 채 떠나버린 나쁜 남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남자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던 맥스. 그리고 엄마의 상처를 보고 자라며 사랑은 없다고 믿어왔던 페이지. 20년 전 작품인 하트 브레이커스는 사랑을 믿지 않는 두 모녀가 남자들을 대상으로 상처를 주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신선하지만 막대먹은 발상에 적절하게 배합된 코미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랑꾼들의 달콤함까지 잘 곁들여진 영화라고나 할까요? 우리에게는 에일리언의 여전사 리플리로 더 익숙한 시고니 위고의 반전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찍을 당시 시고니 위고의 나이가 50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여전사 리플리의 이미지에서 사기꾼 괴짜 엄마 맥스의 역할로 180도 탈바꿈한 여성스러우면서 코믹한 캐릭터인 맥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기에 더욱 놀라웠던 작품이었죠. 딸 역할로 나왔던 제니퍼 러브 휴일과의 엽기 모녀로서의 찰떡 케미 또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앙칼진 성격과 막대먹은 행동에도 미워할 수 없는 상큼발랄한 나쁜 여자 역으로 많은 남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었죠.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사랑을 하고 싶은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시아무비였습니다.